예, 족구 할 때도요, 여러분들. 날카롭다 정도 괜찮아. 요 족구 할 때도 제 그 위치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 네. 위치요? 응? 네. 위치요? 예, 제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장님. 아 누가 줘요? 아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아니요. 하라고. 아. 아. 형 진짜 너무 입이 안 붙어서 그런데. 아, 띄워주라고. 집에 이게 붙어야 돼요. 이런 대우를. 아. 왜냐면 그쪽에서도 그 회장님이 배회장님이 직접 뛰신다니까. 아, 회장님. 네. 아. 회장님. 거기도 회장님. 아 회장 대 회장이네. 그래서 얘기하네. 아. 아버지는 매미권 회장님. 아들은 니우스 회장님. 아들이 쭉 회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아. 아니 근데 그러면 형 아버님이 쟤 회장이야? 쟤 잘 사네. 아니죠. 쟤 잘 사는 거 맞겠다 하고. 아버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근데 미우스에서 회장인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얘가 거기서 얼만큼 자기 그 미우새들하고 영향력이 있고. 어, 영향력이 있고. 아,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금지어가 있습니다. 금지어. 금지어요? 금지어. 금지어요? 어, 뒷방 늙은. 이런 입에 쫙 잡히는 거. 뭐 프로그램 하나 한다. 아, 잘한다고. 근데 형 아버지 있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건 있는데. 어, 왜 그런 거야? 이거 조율 중이에요. 왜 그런 거야? 조율 1년. 자꾸 미팅만 하고 안 해요. 그리고 형님 그거 있잖아. 이번에 드라마 들어간다. 아,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들어가잖아요. 나 들어갔는데. 아, 취소됐어요? 아니. 드라마가 들어갔는데 취소 약간. 그리고 우리가 네. 재미로 그냥 뭐 미우새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주식하고 코인에서 다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아, 그거 뜹니다. 아, 진짜 치명적이네. 치명적입니다. 사실 지금 레미코 다 거의 90% 넘어갔지. 90% 이상이죠. 아파트 뭐라고요? 손해가 90% 이상 안 아니에요? 나 이거 지금 속성에서 안 봤는데 달러 올라가서 한번 봐봐요. 더 떨어져서 달러가 많이 올라갔어. 어머 씨. 어머 몇 프로? 몇이야? 몇이야? 90%는 아니에요. 89.98.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예 안 봤는데 또 내려갔네요. 진짜? 마이너스. 와 정말 대박이다 형. 아, 나 이거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89.98은 요거를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요? 야! 됩니다. 아, 예, 그 꺼내서 줘. 예, 자, 저 네. 공부하는 줄 알아요. 아, 코인 얘기 하지 마요. 코인 안 되고, 뒷방 늙은이 안 되고, 주식. 방송 얘기 주식 별로 안 되고. 주식은 뭐 해도 되는데? 그럼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 회장님 그냥. 그냥 회장님 이렇게 하면. 좋은 얘기만. 좋은 형이다. 그 반대로만 좋은, 얘기할게요. 좋은 사장님. 네. 종민이는 그러고 네. 웬만하면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말아요. 왜 불안하지? 실수하니까. 맞아 맞아. 불안하지. 웬만하면 말하지 마요. 네? 우리가 너는 반대로 얘기하기 딱 좋은 거냐. 저는 약간 그쪽으로 담당하겠습니다. 어디요? 나 어렸을 때 많이 도와줬고 형이 진짜 성실해서 형 배우면서 나도 진짜 요새 성실하게 살고 있다. 그거 좀 넣어주세요. 그 멘트. 재훈이 형은 없는데도 참 열심히 산다. 그렇지. 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열심히. 실제로 없는데 열심히 살고 있잖아 지금. 진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열심히 사는 느낌을 주라는 거잖아요. 형 이건 어때요? 장식아. 이건 실화잖아. 뭐가? 내가 어제 형이랑 나랑 이제 회의하고 부산에서 이제 뭐 룰 미팅 하고. 룰 미팅. 그러고서 형이 너 커피 안 먹지? 하면서. 딸기 이렇게 과일 주스 집을 가는 거야. 오, 날개에서. 아 지나가네. 배려 배려. 그래서 매니저까지 해서 야. 나도 먹고 싶어. 형이 직접 가가지고 형이 결제하는 거야. 에이. 형이 에이. 딱 긁었는데 13,500원이 나왔어. 그 아르바생이 우리한테 사인도 해달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있다가 13,500원이 한도 초과가 나왔대. 한도 초과가 나왔대. 나 진짜로 내가 귀가 빨개져가지고. 내가 귀가 빨개져가지고 뭐 진짜? 아 진짜야. 왜 내가 한도가 낮은 거예요? 많이 쓴 거예요? 뭐예요? 몰라. 아무튼 한도 초과 나왔는데 어떤 카드야 뭐야? 귀가 빨개져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예. 왜 그런 거지? 종종. 아 이것도 우리 사기예요 이거. 형, 아니 또 가면 없다니까. 신경을 안 쓰면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저는 신경을 안 쓰면. 근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는 거고. 한도가 얼마인데? 한도가 있어요? 뭐요? 한도가 얼마인데요? 어떤 카드요? 막힌 카드 한도가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에요? 아니 그 카드는 따로 있는데. 아 따로 있어요? 네, 그 카드는 따로 있는데 이제 하필 그 카드를 낸 거죠. 아, 잘못 낸 거예요? 카드 200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왜냐면 아껴 쓰려고. 아 일부러? 생활을 자제하려고. 그렇죠. 한도가 생활을 자제. 내가 여러분 내가 블랙카드 만들어 준다는 거 싫다 그랬어요. 아, 실치 진짜? 돈이 없는데. 연회비 내야 되니까. 아, 돈이 없는데 이거 뭐하러. 그렇지 그렇지. 연회비도 없는데. 아니 그 이제 한도 200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걸 제주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 그럼 그런 얘기는 괜찮겠네. 네, 일부러 저 야 이 형은 만약에 진짜 이건 큰 돈이 갑자기 생겨도 제 관리 잘하고 살 스타일이야. 꼼꼼하고. 아니 어때? 직접적이지 않잖아. 직접적이지 않잖아. 아, 부관장님 신뢰감 있는 거지. 역시 자기 돈이 있으면 이렇게 여유를.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관리가 되면 괜찮아. 어? 이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게 있어. 뭐죠? 우리가 와가지고 형 이미지 다 만들어줘서 네미콜 물론 받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는 좀 있어야 돼.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아니 주주 주주 큰 역할을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너무 아쉽다. 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 우리 여러분들 잘 돼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이 연예계 쪽에서 말 잘하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한 이렇게 한 명씩 네. 명절에 시멘트 한 포대씩 보내줄 수 없잖아요. 시멘트 한 포대씩 보내줄 수 없잖아요. 시멘트? 참 애매합니다 이게. 쓸데없네. 시멘트를 왜? 20kg짜리를? 어디 부수 없잖아요. 이거는 좌우에 생각합시다. 이건 행복한 상상이지만 그냥 우리 한 저기 5%씩 주든지 레미콘 한 대씩 주든지 해. 어우 정말 운전 못 타고 갑니다. 야 레미콘을 나 집 딸 거야. 너 일정 거야? 발레 파킹도 못 하죠. 어디 주차도 못 하죠. 그리고 계속 뒤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아니 나 근데 알아서 할게요. 잘 돌아가는지 내일은 쇼가 계속 돌리면 되잖아. 뭐 이런 거야 나. 아 저는 그거 주세요. 뭐 저기 동해 갔더니 시멘트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시멘트 색깔 아이스크림 유명해. 아, 시멘트 채굴하는 데서 레미콘 아이스크림 이 라이센스 하나 저한테 주세요. 레미콘 아이스크림? 레미콘 아이스크림요? 그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괜찮네. 그 돌아가는 게 다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야. 괜찮다. 레미콘 뭐 아이디어 좋은데? 아 그래요? 투자할까요? 그렇게 큰 차에 그게 다 아이스크림이야? 슬러시 같이?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싹. 괜찮다. 레미콘 작은 차로 만들어. 조그맣게. 레미콘 내 거예요. 망하는 사업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라이센스 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다 좋은 생각만 하세요. 아 형 아니 이거 아니, 뭐 왔으면 비행기 아니 우리 그러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있어요. 좋은 그림을 이제 해장국 하나 먹고 있는데. 아, 좋은 그림을 보고 가야죠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죠 미래를. 전에 종국이 형 뭐 얘기해 봐. 이미지가 시멘트랑 튼튼한 시멘트랑 잘 맞잖아. 시멘트랑 잘 맞잖아. 그 모델. 모델. 아, 시멘트. 그 누가 나 아니면 마동석 형이야. 그 시멘트 색깔. 이거 나만 없어. 나 따라가잖아. 돌머리. 에이. 시멘트. 레미콘 모양입니다. 아니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야, 돌릴 수 있어. 아, 이거 돌아가네. 시멘트 광고하는 거 봤냐고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누가 광고를 해요? 형, 형이 모델, 나는 그 아이스크림 사업. 그렇지. 뭐, 레미콘 한 대. 레미콘 한 대. 괜찮아? 네. 그건 뭐 내가 사실 뭐 부탁할 건 없는데 저 김종국 씨한테 한번 하나 부탁. 아 입이 안 떨어지네. 왜요? 그
모든 국민과 모든 네. 그 부모님들 우리 네. 어르신들이 아, 김종국 씨 사실 건강하고 네. 강한 거 압니다. 네. 아, 아, 이미지가 좀, 이미지가 좀, 이미지가 또 아무 건강하고 왜 네.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도 회장 위치고 김종국 뭐 종국이 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할 수 있고. 에이, 근데 이제 당연하지. 재밌게 하려면 네. 내가 다르게라도 부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아 불안한데. 야 뭐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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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요? 저를요? 물론 꼬마가 아니죠. 아니. 꼬마가 아닌데. 굳이. 아 왜 불편하네. 굳이, 아니 굳이 왜 꼬마. 아니, 꼬마는 아닌데 이제 그래서 얘기해서 어 내가 조금 김종국보다 위다. 아, 아 여러 가지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윗사람이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좀 꼬마. 뭐 나이 X 한번 나올 수 있어. 꼬마. 근데 제가 꼬마야, 그 저기 꼬마야. 저번에 한번 심하게 한번 덤볐다가 배 작살이 나. 배 작살이 나. 아 그래? 여기 좀 한번 참다 참다 터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봐준다 했는데 터지더라고. 나도 섭섭했어. 홍아나 그거 그렇게 세게 할 거야? 옷을 막 다 뜯어가지고. 아니 아니 장난인데 세게 된 거야? 반 진짜인 거야? 아, 장난 하다가 나중에 터진 거지. 터진 거지. 장난이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인데.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죠.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엄마가 집에 와서 오열을 했어. 엄마 재밌었죠. 뭐가 재밌는 거야? 종국이 와 그러노? 근데 야 어머니 엄마가 스튜디오 녹화라고 와서 눈물이 흘려가지고 지금 부반장님이 지금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형이 꼬마꼬마 하다가 아버님 앞에서 작살 내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한번 봐. 그러니까 어른이 꼬마한테 맞아봐. 너무 어때서 뭐 잠깐 그러신다니까 뭐 그 정도는 가끔, 가끔 눈이 도칠 때가 있다고 되도록이면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세요. 오늘 어쨌든 이해한답니다. 좋은 네. 취지로 우리가 온 거니까 가시죠. 야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래, 그래. 입에서 나오게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좀 시간 많이 걸리잖아. 야, 족구장 죽이네. 좋아, 형. 네. 이거 약간 네. 그 이 구장 선택 잘해야겠어. 왜냐면 형 뒤에 봐봐. 어디? 형 우리가 짧잖아. 이거 무조건 형 수비 안 돼. 아, 안 좋아. 수비가 안 되네. 그러네. 그러면 이거 안 돼.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지. 안 좋은 대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거 형. 그치. 안 좋은 대로 져줘야 되는. 긴거 하면 못 막아. 그치. 못 근데, 막아 이거.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를 텐데. 한번 주고 시작하는 거죠 형님. 그래 아니 우리가 저기 우리가 햄디 같이. 자 지금 작전이 이겁니다. 저희의 네. 작전이 예. 이기고 가다가 지다가 이거다 지다가 역전 이기다가 지다가 네. 반복하다가 우리가 결국 역전패 당하는 겁니다. 아, 극적으로. 극적으로. 우리 저기 3라운드. 네, 3라운드. 3라운드? 네.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괜찮겠어? 그게 마음대로. 이거는, 이건 사실 저쪽은 아무 전략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의외로 그쪽이 또 잘할 수도 있잖아. 어르신들 중에도 좋고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 그럼요, 그럼요. 오. 어, 누가 오신? 누가 오신? 오! 영화 자, 방송에서 지금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야. 오! 어, 아버지! 아이고! 아유, 예,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야! 좋아! 야! 좋아! 정정! 아버지! 딱 보면 아버지인 것 같으신데. 관계가 무량한데. 와.